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코로나 시대에 현재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두 배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PCR 검사를 하기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항원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SD 바이오센스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제조일자가 2022년 1월 29일이네요. 며칠 전에 나왔죠.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두 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이 한 세트에 15,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썼던 내용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새로 구매한 제품이겠습니다. 붙여놓은 테이프를 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19 항원 자가 검사 킷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자가 검진을 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세트죠. 이렇게 두 세트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진단 시트를 가져오면은 들면은 이렇게 개봉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면봉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걸 뜯어봐야 되겠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요. 이것은 나중에 받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뜯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D 바이오센서 되어 있고요. 홈 테스터 먼저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어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C하고 T 아마 뭔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C하고 T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솔루션 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즐 캡. 이것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캡을 개봉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진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사용 디바이스 용액통과 노즐캡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용액통을 꽂는 통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빨간 거 있죠? 요걸 뚫으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코의 양쪽에 한 2cm 정도 되는 곳까지 안으로 쭉 양쪽을 한 10여 회, 오른쪽 왼쪽을 10여 회 지금 꽂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한게 진단 키트를 두고요.
다음에 용액통을 갖다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꽂습니다. 여기 툭 눌러시면 되죠. 요것을 갖다 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액이 있어요. 액이 요걸 빼서 여기 꽂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안에 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꽂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꽂고 멜균 면봉을 개봉하여 꺼냅니다. 여기 있는 멜균 면봉입니다. 이것을 잘라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에서 꺼내야 되겠네요. 1.5cm 정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여기 넣어야 있죠. 10회 정도 양쪽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코에 있던 것을 꺼내서 10회 정도 여기다가 저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저어준다. 10회 정도 저어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뚜껑을 이 방향으로 해서 닫습니다. 노즐 캡을 닫습니다. 이렇게 꼭 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처음 진단 키트 빼냈던데 바로 여기에 네 방울을 떨어뜨리고 15분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방울을 떨어뜨린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방울. 가득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 라인이 나왔을 때는 코로나19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개의 라인이 나왔다 그러면은 검체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T에 라인이 나왔던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테스트에서 C에 라인이 나온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C에 선명하게 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PCR 검사하기 이전에 자가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제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SD 바이오센서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15분 이상 경과되어도 COVID-19 자가 진단 키트는 라인이 C에 하나만 나와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진단해 주었습니다.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100% 신뢰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76%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 이전에 자가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